잊혀 꼭 끌어안지 않으면 저 아래로 떨어질 것만 같아. 저희 노래 눈물 포인트가 좀 많아가지고 네,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무언가가 해소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되게 뿌듯해요. 되게 유심히 보더라고요. 집중하는 듯한 느낌. 되게 집중해서 보시고 신나는 노래인데도 이렇게 첫 라이브라서 그런지 같이 뭘 한다기보다는 그걸 진짜 눈에 담아둬야겠다는. 타이틀이었던 숨바꼭질이나 보물섬이나 뭐 북극성이나 이런 거를 다 들어보면 딱 그냥 내 앞에 있는 그 사람한테만 들려주는 노래처럼 그런 시기였는데, 이번 앨범은 제가 들을 때는 그러니까 대상이 있더라도 되게 포괄적으로 다들 들어봐라 이런 식의 곡이 되게 막, 안개도시도 마찬가지고 직접적인 단어나 그 제목에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서 나오는 느낌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 그 검은도를 생각을 해보면 얘네가 이제 엄청나게 뜨거운 상태로 흘러내리다가 차가운 물이나 이제 그 공기 중에 접촉이 되면서 확 굳어버리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구멍도 많이 뚫려있고 이렇게 시커멓고 막. 근데 그게 바람이나 파도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시큰둥한 그냥 돌이었으면 뭐 파도가 오든 그 바람이 오든 상관이 없었을 텐데 굉장히 뜨겁게 흐르고 있던 거였기 때문에 또 일순간에 그렇게 그런 형태로 이제 변하게 된 거잖아요. 그게 우리 얘기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냥 발불에 채이는 돌인데 그게 우리 모두의 과거에 대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날이 갈수록 웃음은 내게 인색하게 부네. 8월 어느 고약한 하늘처럼 한숨 쉰 자리가 성가신 흉터로 남아 눈물 담아둘 곳 내겐 없네. 나의 별명은 낙화들의 침대. 나의 병명은 만성적인 후회. 까맣게 굳어버린 날 파도와 바람은 무죄. 뜨거웠던 어제 내가 범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사랑에 대한 노래들도 그 사랑의 의미가 되게 포괄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남자, 여자와의 사랑, 이별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받아들이고 연주를 하고 공연 때도 그런 느낌으로 연주를 하거든요. 슬픔이 좀 드러나고 지친 마음과 아련한 슬픔들이 좋아합니다. 검은 도를 들은 회사 다니는 자기 아는 사람이 만성적인 후회라는 가사에 오열을 했다고. 네. 네. 모든 사람의 병이죠. 계속 자기가 잘한 줄 알고 계속 자기가 최고고 잘난 줄 알고 사는 사람은 후회 같은 거 안 할 거거든요. 근데 정말 아무런 후회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후회할 짓을 일부러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은 문제겠지만 살면서 계속 후회가 되고 하는 건 자연스럽고 뭐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저는 이제 고질적인 낙심이 좀 되죠. 약간 후회 안 하는 편이긴 한 것 같은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네요. 그 전에는 좀 후회했던 것 같은데 뭐 최근에는 뭐 어떻게 됐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요새는 약간 뭘 하기 전에 머뭇거리게 되는 거? 저요? 저는 고질병, 비염과 아토피 벗어나질 못해요. 계절마다 찾아오는 결막염. 그 일이 잘 안 될 경우에 이걸 포기해야 되냐, 절충해야 되냐, 아니면 끝까지 쟁취해야 되냐라는 고민에 빠질 때가 되게 많아요. 네.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를 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 한 번씩 엄청나게 큰 후회가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대중이라고 한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네. 하여튼 대중들,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 사람들의 방식이나 취향이나 세대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 창작하는 방식은 예를 들어서 우리 세대만 해도 이제는 굉장히 신세대가 아닌데 사실은. 근데 우리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위부터 계속해서 아직까지 명맥을 이어가는 팀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팀들의 영향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떤 일부 그 인디밴드들의 활동 방식이나 마인드나 모든 것이 그 나쁘게 얘기하면 도태고 뭐 좋게 말하면 이제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이제 떳떳하게 그냥 계속 그 정통성을 지키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 있고 그거에 반해서 이제 거의 메인스트림이랑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또 이제 아주 그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어떤 비즈니스 측면에서 프로페셔널한 활동을 하고 음악 콘텐츠 자체도 훨씬 더 이제 지금 사람들의 그 편하게 듣는 거에 잘 맞는 뭐 소위 말하는 이지 리스닝, 좀 어쿠스틱 사운드 뭐 이런 것들. 저는 구하 숫자들이 그 사이를 아주 그 힘겹게 이어내고 있는 팀 중 하나라고 받아들여줬으면 좋겠거든요. 잃어버릴 거예요 난 이유는 묻지 마요 그대랑은 상관없으니까요 잠들어버릴 거예요 난 너무 졸려서 오늘 밤엔 꿈도 못 꾸겠네요 아픔이 없는 행복은 없다고 그대 나를 달래주지만 생각 마요